일단 좋은 위치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가 상승하는 데 필요한 건 기대감이죠. 자, 이 기대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 때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요? 다 공부를 두루두루 해두면 좋겠지만 일단 시장이 올해 어떤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까? 지금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에 따라서 그 중소형 반도체 뭐 장비주들 소재주들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떤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한데 저는 반도체가 뭐 사양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성장 산업이다. 요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은 계속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보면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약간 그런 어떤 테마적인 성격이 기대감으로 붙어서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떤 성장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밸류 측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거기에 비중을 너무 크게 담으시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냥 전통적인 접근, 밸류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는 어차피 순환이 계속 돌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본다라면 분명히 반도체에서도 먹을거리는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올 상반기 이제 AI 지금 17일인가 18일이었죠. 그 S24 나오면서 저 이게 세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출시한 기사가 딱 나온 당일날 보면 그 관련 종목들이 거의 안 빠졌어요. 굉장히 잘 지켜냈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조정 나오는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버텨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 GPT 팝업 스토어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 AI 온 디바이스가 현재는 삼성에서 출발을 했지만 애플도 가능성이 있고 샤오미도 달 거고 이런 확장성에 대한 시각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AI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하드웨어,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였죠. 소프트웨어 쪽이 달렸고 하드웨어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라는 키워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 HBM, CXL 여기 이제 하드웨어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성 쪽으로 이제 우리가 ChatGPT는 챗봇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AI인데 채팅으로 검색을 도와주거나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AI가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시리아 뭐 자료 좀 띄워줄래 하면 이렇게 탁탁 옆에 비서처럼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맛집 3개 검색해줘 그 중에서 뭐 가격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음성으로 사람처럼 얘기해주는 그런 단계를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파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오늘 내용 하나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어쨌든 뭐 좀 많이 올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서 그냥 묻어두지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요.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사실 이제 종목들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님이 저기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새벽까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장중에도 수급이 뭔가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운주들을 제가 바닷권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해운주들을 이야기 드렸던 것도 시장을 보고 있는 데서 어떤 그 돈이 쏠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시세가 일단 뭐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가 늦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좋은 위치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넥슨 게임즈, 일단 밸류적으로 보면 거의 뭐 시총 9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싸다 이런 얘기는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로 봐야 될 것 같고, 금리나 시점에 어떤 그 바이오라든지 성장 산업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게임주들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올랐다가 또 조정도 꽤 빠졌는데,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의 국내 게임 회사에서 가장 그 크다, 그러니까 사세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하는 게임으로 뭐 카트라이드부터 해서 뭐 서든 어택, 뭐 여러분들 좀 젊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좀 게임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가 상승하는 데 필요한 건 기대감이죠. 자, 이 기대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 근데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블루 아카이브라고, 요게 이제 일본에서 출시를 했고 한 3년 정도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게 히트작인데 요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캐시카우 게임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대만의 이제 히트2라는 요것도 이제 인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여기서 이제 잘 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단 기존에 어떤 깔아놓은 사업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면, 올해 6월에 6월쯤 해서 여름쯤입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이거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박스 이런 콘솔에서도 출시를 같이 해요. 그래서 북미 쪽은 이 콘솔 시장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해야지 매출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일단 뭐 PC랑 콘솔, 여기 이제 스팀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에서의 그 출시, 그다음에 요 콘솔에서의 뭐 출시, 요 오픈 베타 테스트를 작년 10월쯤이었나? 그때 진행을 했는데 200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픈 베타 치고는 규모가 꽤 참여 인원이 컸고, 여기에서 나왔던 호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만약에 요게 출시를 하고 정말 잘 진행이 된다라면 뭐 배틀그라운드만큼의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FPS, 총 쏘는 뭐 게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는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는 이제 각종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4분기 이제 적자 아마 날 거고, 3분기까지 한 90몇억 정도, 93억이었나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4분기는 아마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올해 2024년도 전망 실적은 뭐 2023년보다 일단 좋고요.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게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느냐,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올 뭐 클래스 오브 갓 뭐 요거가 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찌됐든 요 지금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다.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면 지금부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라면 저는 뭐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넥슨 게임즈 차트인데, 보시면
바닥권 맞나요, 대표님? 저는 이게 바닥을 잘 못. 아니 근데 네. 모르죠. 이게 지금 왜냐면 게임주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빠져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권이라고 보이네요. 네. 더 하락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건 오른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요 그 빈살만 중동 그 오일머니 투자를 뭐 넥슨이 받았다 하면서 넥슨 게임즈는 자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돼 있는 건 이거니까 요렇게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을 만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면 일단 손절이 요 저점이 이탈되면 저는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 폭이냐면 한 5%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상방으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지 저항 라인이 17,500원대 뭐 18,000원 부근 될 겁니다. 18,000원이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업사이드는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게임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흐름에 어떤 뭐 기존 게임의 호재가 뜨고 앞으로 출시할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한 뭐 2만 원까지도 업사이드는 한번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 게임주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컨텐츠라서 그래요. 컨텐츠 이 지금 2월 2일 날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다 하면서 한번 덱스터라는 그 CG 만드는 회사를 좀 주의 깊게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할 때 덱스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주가는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그런 그 비전 프로 삼성에서도 지금 요 비슷한 비전 프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출시할 예정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뭐 드라마 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게임이라는 시장 자체가 하나의 그런 부분에 합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AI가 이제 발전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요번 CES24를 봤을 때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그 운전을 하는 시간 뭐 이렇게 전방을 경계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은 줄어들고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여가를 즐기느냐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뭐 이 컨텐츠 게임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넥슨 게임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위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내 바닥권인 것 같기는 하네요. 저가가 쌍바닥 가운데서 지난번 저가가 14,000원이니까 그거를 이제 손절가로 잡자는 말씀이시고 현재 가격이 14,800원 그렇게 오른 건 아니네요. 최저가에서. 이게 지금 일봉 차트니까 그 뭐 여기서 돌려낸다 하면 뭐 변곡이 되는 거고 빠진다 하면 뭐 추세 하락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손절만 여러분들이 14,000원을 잘 잡아내신다면 뭐 리스크는 적고 상방으로의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 마진이 좀 큰 장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저 차트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어떤 주식이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고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가격대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30% 40% 50% 마이너스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요. 이 어떤 주식이 돈을 벌게 하느냐는 결국 그 주식의 현재 가격대 위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매매법을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을 언제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올라갈 것 같으면 사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으면 팔던지.
그래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잡아놓은 구간은 어떻게 보면 극단입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는 자리에서 사든지, 아니면 완전 저점 자리에서 이탈하게 됐을 땐 손절이 짧거나 반등이 나왔을 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아이디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접근을 하더라도 뭐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제 아이디어가 시장에 투영이 안 되면 결국은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사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살 때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저도 제가 뭐 주식 사는 것마다 다 올랐으면 여기 안 있겠죠. 저기, 여기가 어때서? 여기, 물론 저는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즐겁고 이렇게 네. 소통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기 뭐 물건 던지실 거 있으시면 립스틱이라도 좀 던지세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깡통 7번 참분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갈 때 내가 예상했던 방향은 지금 여기가 저점이 될 거다라는 관점인데, 저점이 되지 않고 깨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어우씨 이거 버티면 올라가려나? 하고 버티면 그렇죠, 여덟 번째 깡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그 전저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기대감들이 여기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대감이 있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나 AI나 뭐 수급 쏠림으로 쫙 가고 게임주들은 계속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 깨질 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5%, 업사이드는 20에서 30%. 남는 장사 맞죠? 네. 뭔지는 모르지만 좀. 네. 근데 하여튼 이 이지현 대표는 되게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되게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요.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던지고. 네. 네. 하여튼 그런 투자로 어쨌든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